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민주당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와는 관계없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 보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그거를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21대 국회 말 5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네.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날 표결을 해야 대통령에게는 법정 기한을 보장해주고 국회는 재표결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일종의 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한 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자주 있었고요. 네. 그나마 당적이 없으니까 법상 그런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국회의장의 덕목으로 중재를 강조한 김 의장은 민주당 내 차기 의장 후보들을 향해서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좌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예.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우리 의회 정치 사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겁니다. 만약에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행정을 하면 편파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에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겁니다. 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회의고 다음번 우리가 의장국이다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 정치, 진영 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네. 그런 얘기들이 하는 거 같아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